네, 차만 달려야 될 도로 위에 한 남성이 있습니다. 네, 이 남성은 달리는 차를 향해서 저렇게 성큼성큼 걸어가기까지 하는데요. 차는 이 남성을 겨우겨우 피해갑니다. 이 남성은 뒤에오는 차들에도 몸을 들이대면서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경찰이 곧장 출동했겠죠?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제발, 제발! 네, 알고 보니 남성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이름은 뭐냐, 어디 사냐는 경찰들의 질문에도 다 모른다면서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위험한 행동을 한 소년을 한바탕 크게 혼내고 경찰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쟤 왜 저랬대요? 이 소년은 스스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소년의 부모는 이혼을 했고 할아버지와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 힘든 생활의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이렇게 도로 위에 올랐던 겁니다. 경찰은 소년을 잘 타이른 후에 경찰차에 태워 소년이 살던 동네로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